이번 명절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했지만 제일 인기 있는 메뉴는 염소 카레예요. 염소가 몸에도 좋고 또 개인들이 우린 염소를 키우니까 염소 고기를 잘 먹고 보신을 잘 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일반 염소 키우지 않은 데서는 염소가 엄청 비싸잖아요. 개인이 사서 하려면 뭐 120만 원이 넘는 염소 한 마리 살려면 120만 원이 넘는 그런 돈이 들죠. 돈한 7, 80에서 100만 원이 넘는 그런 염소값이 굉장히 비싸요. 우리가 농가에서 이제 팔 때는 아주 똥값이지만. 그래서 우리는 다른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 사 먹는 것보다 염소를 자주 이렇게 카레라든가 염소 냄새도 안 나요. 카레를 했을 때. 근데 카레 자체만 했을 때보다는 하이라이스를 카레하고 3대 1 비율로 섞어서 하면 더 깊은 맛이 나고 톡톡한 맛이 나요. 이번 명절의 최고의 히트작은 다른 여러 가지 음식을 했지만 염소 카레가 정말 온 가족이 다 맛있게 먹은 카레, 염소 카레예요.